서울 등 호사인 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등 호사인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2018 러시아 월드컵 본선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 1월 하순부주 일정으로 해외 전지 훈련을 추진한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6일 내년 1월 동계 전지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국내는 날씨가 추워 아랍에미리트 UAE를 비롯한 중동 지역을 1순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으며 전운 기간 평가전 상대도 섭외 중이라고 전했다. 내년 1월에는 국제축구연맹, 피파, 이 정한 어메치, 국가대표팀 간 경기, 데이가 없다. 이 때문에 신태용 호는 시즌 중인 손흥민, 토트넘, 과기성용, 스완지시티, 황의찬, 잘츠부르크, 권창훈, 디종, 구자철, 아우크스부르크, 등 유럽하는 대표팀에 부를 수 없다. 대신 국내 K리거와 소집 가능한 일본 J리거, 중국 슈퍼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을 중심으로 수비 조직력을 높이는 데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 2일 러시아 월드컵 본선 조 추첨에서 독일, 스웨덴, 멕시코와 같은 F조에 묶였다. 신태용 감독은 독일, 스웨덴을 가상한 유럽팀을 평가전 상대로 섭외해줄 것을 협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한국과 같은 조에 편성된 스웨덴도 내년 1월 UAE 아부다비에서 동계 전훈을 진행하며 같은 곳에서 1월 7일 에스토니아, 11일 덴마크와 차례로 친선 경기를 벌일 예정이다. 내년 3월에는 19일부터 27일까지 피파 어메치 데이어서 손흥민을 포함한 해외파 전원을 대표팀에 소집할 수 있다. 3월 평가전을 국내 또는 해외에서 할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평가전 상대에 따라 경기 장소가 조정될 전망이다. 신태용 호가 월드컵 16강 진출의 전초기지로 사용할 베이스 캠프는 4주 중에 확정된다. 월드컵 조 추첨식 참석 후 한국이 조별리그 3경기를 치를 경기장을 직접 둘러본 김남일 코치는 이날 일본으로 이동한 대표팀에 합류했다. 김남일 코치는 신 감독에게 경기장 답사 결과와 베이스 캠프 후보지에 대해 보고하고 협회는 신 감독의 의견을 들은 뒤 내부 논의를 거쳐 베이스 캠프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신태용 호의 베이스 캠프 후보지로 교통 접근성 강점을 가진 모스크바와 훈련 여건이 좋은 상트페테르부르크가 거론되는 가운데 신 감독이 지난 10월 유럽 원정 평가전 직후 직접 답사를 다녀온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조별리그 상대국인 멕시코는 모스크바 인근의 노보고르스크에 있는 디나모 모스크바 클럽의 베이스 캠프를 차릴 예정이며 스웨덴은 러시아 남서부 흑해 연안 휴양 도시인 겔렌지크를 베이스 캠프로 낙점했다. 한편, 한국은 내년 6월 18일 리즈니 노브고로드 스타디움에서 스웨덴과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을 벌이고, 24일 로스토프 아레나에서 멕시코, 27일 카잔 아레나에서 독일과 차례로 맞붙는다. 7881@inner.co.kr 2017년 12월 6일 16 송고